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다초점 안경렌즈 설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초점 안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다초점 렌즈고요. 다초점 렌즈는 이렇게 원용부에 멀리 보는 도수가 들어가 있고 이 근용부에 가까이 보이는 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도수가 변해요. 원시로 예를 들면 도수가 더 강해지고 근시로 예를 들면 밑으로 갈수록 도수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도수가 변하다 보니까 이 주변부에 수차 부위라는 게 생겨요. 물체가 왜곡되어 보이는 부위죠. 즉 양옆으로 물체가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원용부 도수는 일반적으로 3m에서 5m, 그러니까 우리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볼 수 있는 그 정도 거리, 그 정도를 볼 수 있는 도수가 들어가고 이쪽 부분에는 흔히 돋보기 도수죠. 근용 도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용부하고 근용부의 도수 차이를 에디션이라고 해요. 도수가 이 변하는 이 길이가 있죠. 이 길이를 누진대라고 합니다. 이 길이에 따라서 이 수차 부위도 바뀌어지고 근용부하고 원용부 시야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에디션에 따라서 보이는 시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에디션 100짜리고요.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멀리 보이는 무는 종이가 별로 차이가 없죠. 이 수차 부위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게 에디션 200짜리입니다. 이것도 물체가 커 보이죠? 커 보이고 네, 주변부 왜곡되는 부위가 조금씩 보입니다. 에디션은 300짜리고요. 네, 이건 많이 보이죠? 이렇게. 이게 위에 도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에디션 300이나 됐는데도 밑에 부위가 좀 보이는 거고요. 근용부 도수가 에디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는 시야가 그렇게 좁아집니다. 전에 영상에서 에디션 300이 넘어가면 2.5를 초과를 하면 안 된다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 주변부 수차 부위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게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게 에디션 100짜리예요. 에디션 100짜리가 원용부 시야하고 근용부 시야가 이 정도 나온다면 네, 에디션 200짜리는 상대적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좁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디션 300짜리는 네, 이 정도 좁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이 원용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야도 좁아지고요. 또 하나 원용부하고 근용부의 차이, 에디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이는 시야가 좁아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수차 부위도 더 넓어지고 그리고 왜곡도 더 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초점 안경이 에디션이 높은 경우에 좀 더 어지러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누진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누진대가 좀 긴 게 멀리 보이는 시야하고 가까이 보이는 시야가 이 정도 나왔다면 누진대가 짧아지면 이 근용부 밑에 있는 부위가 더 올라옵니다. 대신에 위에 시야는 좁아지고요. 원용부 시야는 좁아지고 근용부 시야는 넓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넓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밑에 부분이 올라옵니다. 상대적으로 이 중간부의 시야는 좁아지고요. 그리고 원용부 시야도 좀 좁아집니다. 대신에 눈을 밑으로 내려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짧은 걸 쓰면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이 누진대가 긴 거를 사용을 하시면 중간부의 시야도 좀 넓어지고요. 원용부 시야도 넓어집니다. 대신에 근용부가 많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안경을 많이 올려 쓰거나 눈을 많이 내려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진대가 길어지면 도수도 완만하게 변하고 주변부 수차 부위도 완만하게 변하기 때문에 좀 더 덜 어지러운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근용부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눈을 과하게 이렇게 밑으로 내리거나 안경을 이렇게 반드시 올려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보이는 시야도 넓어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당연합니다. 다초점 안경이 아니고 그냥 일반 안경에서도 비구면이 있고 뭐 내면 비구면, 양면 비구면, 뭐 프리폼 렌즈가 있잖아요. 유진 렌즈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비쌀수록 시야가 더 넓어지고 도수 변하는 것도 좀 부드럽게 변해서 조금 더 적응이 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은 설계더라도 렌즈 압축 정도에 따라서 가격도 더 비싸지는 건뭐 당연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한 거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다초점 렌즈에서 원용부 도수가 높아질수록, 근용부, 에디션이 높아질수록 멀리 보이고 가까이 보이고 이 시야는 좁아지고요. 중간 부위 시야도 좁아집니다. 대부분 뭐 다초점을 먼 거리,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도 볼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위는 극히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 부위는 거의 없다고 제 고객님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초점 안경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초점 안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